안녕하세요. 오늘 레슨 7 형용사와 부사 포인트 62 최상급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학급에서 가장 똑똑하다, 가장 모모한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최상급인데요. 항상 앞에는 the 플러스 최상급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아마도 알고 계시겠죠? EST가 붙거나 이음절 이상일 경우에는 most가 붙는다. 이 개념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om is, Tom은 뭐뭐이죠? The smartest. 주의해야 될 것이 형용사라는 겁니다. The smartest. 형용사 또는 부사가 최상급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와 같이 그 기능 그 자체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가장 똑똑한,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최상급, the가 나왔다는 명사가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는 건데 너가 붙는 이유는 최상급이 되면 일단 그 주어진 거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대상. 자, 하나밖에 없는 거에 뭘 붙인다? 정관사를 붙인다. 그러니까 최상급 앞에는 뭘 붙인다? 바로 정관사를 붙여야 되는 거죠. 자, Tom이 가장 똑똑합니다. Tom is the smartest. Tom은 가장 똑똑해요. In the class, 그 반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면서 설명 계속 이어지는데요. 최상급을 이용한 비교 표현은 한번 밑줄을 볼까요? The plus 최상급의 형태. 자, the가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장 무모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the plus 최상급 기억하세요. 항상 the plus 최상급. 최상급 앞에는 the가 붙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사의 최상급 앞에서는 너를 생략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the 플러스 최상급, 거기에 동그라미처럼 별표 쳐놓는데요. 자, 그럼 the dog is, 그 개는요 가장 빠릅니다. the fastest, 뭐 중에? of my pets, 내 애완동물 중에서. 자, 그 다음에 one of the 플러스 최상급 플러스 복수명사, 뭐 이렇게 나왔죠. 자, 왜 이게 나오냐면 너무 잘 나오니까,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잘 기억하세요. 자, one은 몇 개? 하나죠. of는 뭐뭐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ne of, 뭐뭐 중에 하나인데 뭐 중에? the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죠. 뭐뭐 중에 하나가 되려면 몇 개 이상 있어야 돼요? 두 개 이상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the 플러스 최상급이 나온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복수명사. 그러면 얘는 단수냐 복수냐? 단수예요. 왜냐하면 뭐뭐 중에 하나를 가리키니까. 그래서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one of the 플러스 최상급이 나오고 복수 명사가 나오는 아주 잘 나오는 형태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써있는데요. 꼭 밑줄 그어놓고 잘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예문 볼게요. He is, 그는 뭐뭐이다. One, 한 사람인데 누구 중에 한 사람? Of the best singers, 가장 훌륭한, 가장 노래를 잘하는 가수 중, the best, 최상급 나왔죠? singers, 가수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해서 잘 사용이 됩니다. In this country, country는 당연히 나라가 되는 거죠. 자, step 1의 1번, Bill is the youngest. 그렇죠, young, 이름절이니까 es가 붙었죠? the youngest, 가장 어린. 여기서 player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어린 연주자이다. On his team, 그의 팀에서 말이야. 2번, the earth is, 자, 거기 보면 the more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more 앞에는 정관사가 붙을 필요가 없죠. 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planet,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행성. 자, 지구주의를 도는, 저 태양주의를 도는 행성. 행성.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다. 어디서? In the universe. Universe는 우주예요. Universe, 우주. 3번. It is the best book. 당연히 최상급이 나오죠? The best book. 최고의 책이다. I've read. 내가 읽었던. 4번. Shanghai는 one of the, 나왔죠? Largest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복수명사.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the largest cities,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죠.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말이에요. 5번, Jane is one of, 나왔으니까 the most, 가장
무모한 최상급 나와야 되니까 healthiest 두 번째 거가 되겠습니다. Healthy student 가장 건강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In this school. 자, step 2 정답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reen 부인은 그 요리 교실에서 최고의 요리사이다. Green. 그럼 Miss Green, Mrs. Green is 최고의 요리사. 뭐 당연히 the best cook이죠. Best cook. 그러니까 여기 뭐 아주 쉽게 우리가 찾았어요. Good 최상급, best 기억하세요. Good,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Good, better, best. 기억하세요. 이 라디오는 이 가게에서 가장 싼 물건들 중 하나이다. This radio is 가장 싼 물건들 중 하나니까 one of가 나와야 되겠죠? One of the cheapest. 가장 싼. One of the 최상급 앞에 the 나오고요. Cheap의 ESD. C-H-E-A-P-E-S-D. Cheapest까지 나와야 되죠? 그럼 items는 물품이란 뜻이에요. 물건. In this store, 이 가게에서. 3번, Brown 씨는 그 대학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Mr. Brown is 가장 나이가 많은 the oldest가 나와야 됩니다. The oldest, 가장 나이가 많다. In the college, 그 대학에서. 그 다음, 이 소설은 이 도서관의 가장 흥미로운 책들 중 하나이다. This novel is 가장 무모한 것 중에 하나. One of the, 나왔죠? One of the most interesting까지 나오면 됩니다. One of the most interesting. Interesting, 흥미로운이라는 뜻이죠. One of the most interesting books in this library. 5번,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어디인가요? Where is the most famous place in London?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다뤄봤고요. 자, step 3로 들어갑니다. She is, 그녀는 뭐뭐이다. One of the, 어떤 사람? On our team, 우리 팀에서. 자, one of the 다음에 최상급이 나와야 되니까 most important가 나와야 되는데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그럼 해당되는 거 3번의 정답은 4번이죠. On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step lesson 7 형용사와 부사 point 62 최상급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 한번 다뤄봤는데요. 자, one of the plus 최상급 플러스 복수명사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상상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듯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해하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그게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한번 여러분들 직접 말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화되면 자연스럽게 문법도 공부할 수 있고 영어도 아주 쉽고 재미있어지는 거죠. 네, 항상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